정도에서 키면 되겠네. 자,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2가 왔고요. 아, 설명하기가 약간 복잡한데 됐다고 합니다. 3월 28일 날 시즌2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나왔어요. 4월 1일에. 어제 스카이림 하느라고 못 봤는데 어제 나왔더라고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나온 걸로 아는데 어찌됐건 나와서 다행이네요. 사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꽤 계속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3일 만에 나왔으면 빨리 나왔죠 뭐. 게임 동의 야간 동의 모두 동의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걸로 하면 되나? 이건 뭐야? 일단 이걸로 하자. 도박힘. 소리가 근데 안 들린다. 지금 안 나오는 거겠지? 리뉴얼 업데이트 새로운 도약. 잠시만요. 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2. 잠깐만요. 설마 애플레이어 후원이 아예 안 되나? 이거 원이 꽤잘 됐거든요. 시즌1이 후원이 잘 돼서 잘 됐는데 일단은 대기를 합시다. 코로몬이 대기함에 나왔었는데 코로몬이랑 우리 뭐가 나왔죠? 뭐죠? 이게 뭔가요? 이것도 디지몬인가요? 일단 뭐가 나왔고요. 아, 그건가 보다. 사람이네. 다리 있네. 자, 일단 들어갑시다. 들어가지네요. 그리고 소리가 지금 안 입혀지는데 뭐 어떻게 된 거죠? 뭐죠? 아니, 시즌 1은 잘 되는데 2가 안 돼. 아, 일단 다시 들어갑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늘 만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뮤를 업데이트해서 쓰던가 녹스를 써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아예? 잠깐만. 안 된다고? 아, 오늘 아침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씨. 아, 참고로 이거 화면이 원화면이더라고요. 2가 다른 화면으로 나오는 걸 아는데 숫자도 6명으로 늘어서 일단은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지금 완전 뭔가 작살났죠? 별점. 아, 그걸 떠나서 지금 나안 돼. 이거 하려고 킨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안 되는 거야? 들어가자. 제발. 소리가 아예 안 나와. 소리가 아예 없고. 이상하다. 소리가 아예 없는데? 필살기 스킬. 스킬 두개 있는 건또 언제부턴가 전해진 전설이 하나 있다. 아, 노래가 하나도 없냐. 세계가 어둠에 뒤덮이면. 어둠에 뒤덮이면 잠깐만요. 자, 우리 행복해지는 노래 들으면서 하죠. 자, 이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홀리엔젤몬 조합 모두들 결제할 때가 왔다. 이번에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보다시피 6마리가 됐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존에는 진영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뒤에 두 마리가 있거나 뒤에 세 마리, 앞에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짜이거나 앞에 한 마리, 뒤에 네 마리, 뒤에 한 마리, 앞에 네 마리 이런 식으로 있었고 기본적으로 앞에 셋, 뒤에 둘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이번엔 여섯 마리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 진영이 있을지는 궁금한데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노래가 조금 시끄럽네요. 내 목소리보다 시끄러우면 안 되죠. 적당해. 필살기는 이번에 아이콘을 스와이프하면은 이건 호른 버스턴이 시작됩니다. 아, 얘가 여기 없어서 이 멤버에 없어서 이렇게 따로 넣어놨나 보다. 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죠. 호른 버스터.
멈췄거든요, 게임이? 좋아요. 멈췄거든요? 해머 스파크. 자, 들어갑니다. 해머 스파크. 어휴, 생긴 게 귀여운 얼굴에서 지금 괴물처럼 변했는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에몬이 커졌다. 피에몬이 약간 몸이 작았거든요. 머리만 크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변했죠. 다른 건 외형은 똑같은 것 같고. 그쵸. 피에몬만 약간 화려해졌네요. 뒤에 있는 애들만 화려하게 나오는 건가? 필살기. 섀도우윙. 하긴 뒤에 있는데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피에몬이 되게 작아서 얘랑 비슷했는데, 앞에 있는 얘랑. 무한 캐논. 이번 기술이 많이 특이해졌네요. 특이해졌다는 게 뭐냐면, 전체 맞거나 한 명이 맞거나 두 명이 맞거나였는데, 이 무한 캐논이 앞라인만 맞았네요. 그리고 지는데요. 최후의 카드가 남아. 소리 하나도 없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만든 게 느껴진다. 소리는 하나도 없지만. 자, 가이아 포스. 근데 데미지가 너무 크게 잡혀서 기존에는 데미지 세봤자 오래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냐? 세봤자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막 몇만 단위가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 정신이 없네요. 바코드 찍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 되게 화려해졌어요. 야, 진짜 화려한데? 역시 막타는 이분이 치는구나. 그치? 이겼다. 어둠의 사천왕을 쓰러뜨렸는데. 이거 스토리가 확실히 생겼어요. 기존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건 다르게 확실하게 스토리가 들어가는데 게임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죠. 디지몬 세계, 우리의 세계 모두 구해낼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태화돼 버렸어. 멈추지 마. 선택받은 아이들은 디지몬들을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전해진다. 디지털 월드를 구하려면 먼저 어둠의 힘을 쓰러뜨려야 된다. 때까지. 처음부터 두 마리 들이고 있네. 데블몬을 무찌르자. 일단 이게 메인 화면. 나 메인 화면 볼 수가 없다. 일단 진행하라 그러네요. 얘는 너무 오래 등판하는 거 아닙니까? 무한사에서의 결전. 진짜 애니메이션 맞춰서 만들었나 보다. 야, 도전. 돈이 엄청 있는데. 보상제도 대분인가? 너무 시즌 원이도 안 것 같은데. 터치를 하면 공격을 합니다. 터치를 하면 공격을 한다고 해요? 데미지는 이게 떴는데 완벽한 일격이 가능합니다. 맞추기 쉬우라고 이렇게 멈춰둔 거 아니죠? 이거 애플레이어랑 호환을 아예 안 되게 했나 본데. 이거 시즌2 1화부터 한다 그랬는데 그냥 번외편으로 한편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유감이네요. 속에도 나오네. 푸가 몬스터 분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위치 분노 감소 방어 증가 필살기 폐왕권. 기술이 하나야? 기존에 이렇게 돼서 두 개씩 해서 완벽한 일격을 시도하세요. 된 거야? 방어 증가. 방어 증가. 스킬 텍스 스킬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애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네. 자, 일단 잡았고요. 커져서 지나는 줄 알았네.
자, 아직 잠금돼 있으면 속도랑 뭐 수동, 자동 이런 거 에너지를 다 사용했지. 파티 레벨업.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소환 보상복이, 보상복이 이 일에 사회 일단 야, 알 까는 게 되게 화려해졌어요. 노래가 안 들릴 뿐이지. 노래가 좀 팔못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당연히 주는 거겠지, 이벤트 상으로. 이게 원래 종 모양이 아니라 스피커 모양으로 바뀌면 게임 음이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히 안 씌워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되겠다. 아마도 광합작용, 전방 아군의 공격력에서 체력을 회복한다. 각성 후 모든 디지몬이 HP를 회복하고, 체력 회복이라는 능력이 있네요. 기존에 없던 능력이죠. 아, 그만 좀 끊겨. 자, 전투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그만 튜토리얼 나오고 좀 보게 해줘. 끊겨서 멘탈이 나갈 것 같아. 다크 레오먼. 전 애니메이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다크니스 기어를 없앨 힘만 있으면 돼. 이게 그거 있죠, 어둠의 그 톱니바퀴. 물약이랑 보석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일단은 별한개 조건도 나오네요. 페닉스몬. 아우. 아우, 진짜 더럽게 끊기네. 프리즈몬을 터치해 공격 목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변경하고 다시 터치해서 공격. 기본이 이렇게 막과 찍혀 있으면은 한번 누르면 공격이 되고, 이렇게 누르면 바뀐다. 일단 타라고 하네요. 다른 애들 자동이야. 스킬은? 왜 이렇게 세지? 다크 레오몬. 노래 진짜 안 어울리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래가 안 어울리고 전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에플레이어랑 호환이 정말 잘 되던 게임이었거든요. 암흑의 힘을 줄일 수가 있어. 야, 이걸 무슨 돌멩이 던지냐? 필살기, 강압성. 앞에 있는 거한 마리만. 왜 이렇게 회복을 많이 시켜줘? 치료 상한보다 훨씬 많은 거 같은데? 좋아. 데미지가, 모르겠다, 봐도 이제는. 복잡한데, 뭔가 엄청 복잡해졌는데? 예전에 깔끔하게 한두 방만 들어갈 때가 난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구식인가, 사람이? 아니, 이건 또 뭐냐?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수정을 사용하면. 레벨업이. 아, 이게 그 강화 형식일 거네요. 와, 전투력이 엄청 올라가는데? 200 가까이 올라갔죠? 280에서. 야, 근데 나 튜토리얼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은 얘를 잡는 것까지가 이벤트인데, 텐토먼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레오몬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아, 이제 도와주는 위치에 몬스터도 하나 추가가 되나 보다. 일단 들어가고요. 레오몬과 함께 데블몬을 무찌르세요. 팀 전체 생존, 사망의 수, 클리어. 뭔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죠? 게임 자체는, 몬스터 자체는 비슷한 것 같고, 기술 이펙트 같은 게 많이 바뀌었는데, 얘가 뺨 때리는 거랑 꼽아볼 곳으로 아는데,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되게 화려해졌죠? 이거를, 진짜 제발. 얘는 또 어디서 기어 나왔냐? 네, 스토리가 디지몬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스킬 써봐, 나도. 아, 얘도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자, 뭐된 거야? 자, 스킬. 아, 얘로 복수를 해야지. 그치. 센데? 아, 2웨이브까지 있네요. 아, 데블몬을 두번 해치우는 거구나. 여기 별 표지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혹시 등급 같은 건가요?
아래가 등급이구나. 얘는 네 개, 얘는 하나. 더럽게 센데? 내가 뭐 누르는 것도 없는데 이제? 천사의 손? 아 이거 스토리상으로 죽는 게 맞나 보다. 너무 강했어. 야 화려한 것 봐. 엄청 화려한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난 스킬 컬 같은 거 보면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완전 다른 게임이 됐죠. 강한 힘을 가진 적들이 있다. 그리고 데블몬이 튜토리얼에서 사라지네요. 이렇게 야 이런 표현까지? 디지몬 아리아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다면 다시 만날 거야. 아 시즌 2로 바뀌었습니다. 아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텐타몬 조각이 나오네요. 요즘 거에 다 맞춰졌나 보다. 텐타몬을 합성시켜 보세요. 아 너무 정신 없는데 이거. 아래도 되게 많네. 이거 미국 만화에 나오는 그 토끼 같이 생겼다. 나이 튜토리얼 좀 끝내줘. 구경 좀 하게. 방어용 텐타몬을 출전시키세요. 신대륙으로 떠나세요. 매일 던전. 아 진짜 너무 끊겨서 내가 할 수가 없어 진짜. 2장 신대륙을 튜토리얼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야 근데 디지몬 별 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자동이야. 뭐 누를 게 없어. 이거 무조건 누르네. 그리고 에테몬이 두 번째 나오고 이렇게 쭉 가면은 로티스몬이 나온다. 자 레벨은 시라몬이 가장 높네요. 노래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이거 나름 승인된 음악이 유튜브에서 갖다 쓰라고. 에테몬이라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아 미치겠네. 자동 전투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 두 배와 자동을 한번 해보죠. 자동하니까 안 끊긴다. 자동을 하라는 신에 계신가? 안 끊기는데? 내가 동기화를 한번 들어가서 내가 눌러야 되면 그래서 끊기나 보다. 뭐 애플이랑 너무 안 맞나 봐.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안 끊길 수 있는데 애플레이어 끊기는 것 같고. 아마도 그렇겠죠? 다른 사람 핸드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야,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전투? 원래 빠르긴 했는데, 움직임이 부드럽고 이펙트가 화려해졌어요. 게임의 질이 올라갔죠? 나 구경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 이게 짱이야. 아, 구경하는 거 진짜 꿀잼. 최대 체력, 전투력 올라가고요.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급을 또 시... 응? 아구먼 엄청 세지는데? 이 아구먼이 무조건 주인공이네. 파피몬 같은 거 선택하라 그런 게 없고요. 시즌 1에서는 내가 선택을 해서 주인공을 골랐는데 그런 거 없이 내 말입니다. 제가 틀이 보죠. 이런 식으로 준비 중이네요. 스컬 그레이몬이 진화 시작. 예전엔 스쿨그레이몬이 그렇게 초반에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뮤티스몬 쓰느라고 안 썼거든요. 진화가 노래를 듣고 싶어. 아이 그딴 거 없어. 근데 메가프레임이랑 뿔이랑 아까 봤었지. 아까 처음에 전투할 때그 달팽이 같은 거랑 싸울 때 귀여운 가지몬을 이렇게 대하다니. 진짜 이거 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아 너무 친절하다.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할 게. 근데 이제 할게 생기면서 많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몬도 있네요. 저게. 내가 그레이몬을 만들었는데 저게도 나왔어. 자동이어도 끊기는군요.
아, 그레이몬이 끊기는 건가? 얘는 뭔데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어, 야 진짜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스카몬과 끝없는 전투를 거치고 모든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원숭이 세트를 만들어냈는데 코크몬스터로 진화했으며 그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경쟁력이 뛰어나다 사신의 리듬 러브 세레나데 공연 시작이다. 오, 야 이게 뭐야? 와우. 좀 세다? 심하게 세다? 지는 이벤트 아니야? 애팀은 어떻게 이겨? 어, 자장가를 들으니까 지금 진화를 했죠. 제로 미사일 이길 수 있는 거야? 오, 얘 되게 화려해.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뭐? 아, 튜토리얼에 나온 머그리무브가 더 들어가는데? 아, 그리고 실험을 죽어서 별이 두 개가 됐습니다. 아, 진짜 튜토리얼 끝내줘. 제발, 진짜. 제발. 어, 그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났나 봐. 끝났나 봐. 어,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다. 어, 일단 끝났고요. 튜토리얼이. 아. 일단 진화가 된 상태고 획득을 일단 합시다. 이게 어 일단 내가 말을 입을 털어야겠어. 자, 이 기존이랑 많이 형식이 다른데 어 얘가 세 개네? 세 개고 에릭몬이 세 개고 테리오몬이 두 개네요. 스타팅이 다별한 개고 기존에 스타팅이 정점 최강이었고 정말 특별한 디지몬 빼고는 스타팅이 최고였는데 계속 밸런스 패치하면서 스타팅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이거 밸런스 패치를 하던 도중에 시즌2로 넘어와 버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디지몬 어휴. 나 가볍게 봤는데 어이 조각을 모아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각을 모아서 디지몬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 노래 시끄럽네요. 좀 조용히 시킬게요. 자 조용히 하고요. 아 근데 정신을 파괴하고 있어. 잠 오잖아. 자 잠깐 조용히 해봐. 자, 아 이건 너무 밋밋하다 틀자 그냥. 어, 자, 그러니까 조각을 모은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뽑기 형식으로도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조각으로 기존의 디지몬을 강화시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번 같은 경우 각성을 하려면 높은 등급의 디지몬을 같은 걸두개 합쳐서 각 레벨 상한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강해졌는데 이번에는 같은 디지몬이 아니라 디지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조각을 합쳐서 등급 올릴 수가 있게끔 변했네요. 자, 나 여기 뭐가 떴는데? 무료. 이건 재료 같죠? 어, 재료죠? 크랩몬 조각. 떴고, 어, 볼게 너무 많다. 이벤트 일단 한번 볼까? 떠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슬리니까. 뽑기 보상 지급. 돈이 이게 아휴 그레이몬 조각을 준다고 합니다. 디지몬 뭐지? 팟. 아 이거 나중에 하고 자 디지몬이랑 어 도감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도감 없고 친구 육성 길드 어 여기 되게 많아져서 길드가 생겼죠. 이벤트 던전이랑 PVP 투기장이 있고요. 아이고 뭐부터 봐야 되지? 볼게 너무 많은데 되게 많이 생겼는데 어. 자, 일단은 PVP 먼저 보겠습니다. 이벤트 던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시련의 탑 있네요. 기존에 굉장히 어려웠던 건 저도 끝까지 못 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디지몬 획득은 14층부터 18층. 14층 혹은 18층 두 층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18층이 마지막인가 보죠?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재료, 골드.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일 던전에서 일요일에 나왔던 고래몬 잡는 요일 던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돈이 나오니까요. 조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조죠. 디지 코어 그러니까 평일 던전 같은 그런 거 같고요. 하늘섬 탐색 기쁜 일만 가득하면 준비 중. 여기서 이제 이번 시즌 2에서 크게 한방 예를 들면은 이제 컨텐츠가 소진이 되면은 새롭게 하나씩 들어올 만한 천천히 나오는 거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없어요. 아 좋구요. 메인 던전 도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메인으로 바로 갈 수 있다. 모험을 이렇게 안 가고. 이건 뭐죠?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전 맵은 어떻게 보는데? 엘리트 어 진영 어 진영이 있다.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전방 후방 두는 거. 어 그쵸. 어 이게 힐러 역할이고요. 위로 좀 올라가 줄래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구나. 어,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요. 진급도 있고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아 난 이번에 들어오면은 뭘 선택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그레이몬이랑 이렇게 다 줬으니까 받아 먹어야죠. 어 잠깐 뒤집으면 도감이 없는데? 한 번에 볼 수 있게 변한다고 써있었는데. 블랙 그레이몬 뭐, 지오그램 이상한 것도 있다. 연체몬 그리즈몬 스트라이크 드라몬 구미오몬 버드라몬 아큐라몬 로도쿠고몬 워메몬 시드라몬 킹류몬 에렉몬 올챙이몬 테리어몬 이렇게 등급이 다 있는데 아르마몬은 별 4개네요. 어, 그쵸? 스틱몬 4개구요. 잠깐. 그니까 성숙기는 일단 4개고 어 4개고 성장기인데도 4개인 것도 있고 얘는 성숙기인데 3개죠. 어 얘도 3개고 어 얘가 이렇게 쓰레기야? 얘랑 비슷한 거야? 얘랑 저기 머위무비랑 비슷한 거야? 어 이게 보면은 별만 일단 놓고 보면 스타팅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하나씩이긴 하고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마다 한 명씩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어 이거 어 일단 이거 보자. 어 이거 보자. 가방 들어가고요. 구리를 팔아주세요. 판매하겠습니다. 어 겸치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나왔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쓰도록 하고. 어 이거는 됐고 소환은 봤죠. 상점 한번 가볼까요? 상점을 가보죠. 친구 신청 리스트. 어, 나 이 아이디가 도박힘으로 안 돼 있는데? 뭐지? 왜 저렇게 돼 있지? 어. 어이. 뭐지? 어떻게 된 건가 이 게임이? 아, 구분이 안 돼. 아이디는 뭔데 대체 정체가? 내가 뭐 잘 안 읽어보고 눌러가지고 아이디를 막 이렇게 설정해버린 건가? 아니면 애플레이였으면 다 이렇게 통합해버리나?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다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친구 있고요. 친구 목록은 저번에 이 옵션 화면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일로 옮겨왔네요. 육성하면 뭘까요? 옵션 화면에 들어가는 거 약간 처음 하는 사람한테 불편했으니까요. 특성이 있습니다. 어, 전 이게 가장 이번 시즌에 재밌는 요소라고 봐요. 특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찍을 수 있는. 난 1레벨부터 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 28레벨부터 풀린다고 합니다. 길드도 아직 오픈이 안 됐고요. 이거 좀 더 보려면은 레벨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지치지? 아, 됐어. 일단 난 받을 거 받고요. 도감이 없어. 도감이 없으면 어떡해. 도감이 제일 재밌는데 보는 맛이 있는데. 아 어떡하지? 아, 뭘 올려야 될까? 쉬라몬을 올리는 게 날라나? 딜을 넣는 애고 전투력이 낮으니까 지금 레벨 비슷하고. 아 얘 강화할 수가 있구나. 자 레벨업. 어 이렇게 많이 세졌네요. 전투력 막 올려주고요. 이게 뭘까요? 장비 오픈은 나중에 된다. 이제 장비도 입혀줄 수 있나 봅니다. 이런 것도 뜨고. 아. 아 진짜 없어? 뒤집으면 보는 거? 아
아니 그게 없으면 어떡해? 아니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건가? 이게 다라는 건가? 아니 그게 없으면은 어떡해 진짜. 아니 일단은 4,000항이 있었으니까 4,000항만큼은 있을 텐데 도감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볼수 없는 상태인 건가? 게임 음악, 게임 효과음. 이거 뭐 내가 선택이 안 돼. 아니 아니 아 이거 멈춰서 지금 그런 거죠? 공지 차단 목록 코드 칭호 알림 설정 게임 음악. 아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안 먹혀? 이거 부재미 있는데 애플레이 환이 안 돼서 안 틀어지는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아 눌러지도 않아. 자, 아 딱히 볼게 없네 그러면은. 아난 도감 보면서 뭐가 바뀌었나 하나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은 좀더 해보자. 아좀더 해보자. 아좀더 해보고요. 이거를 일단 오늘 하고. 네, 애플레이어 업데이트라던가 다른 애플레이어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빠르니까 내가 눌러줄 게 없다. 기존에 그 수능대로 수능 다 끝났다. 아 얘가 수능시켜 주는 거구나.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말았지? 다른 애플레이어나 새로운 걸 해서 보겠습니다. 아, 나 애템이랑 한번 싸워볼까? 애템은 어떻게 되려나? 경험치 받아먹고요. 레벨업. 스킬 레벨업. 여기서 이제 풀리는데, 아, 잠깐만, 이거 받고. 아, 끊기는 건좀 심한데. 아, 이거, 일단은, 이 미무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번 시즌은 잘 됐는데, 이게 미무가 호환이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버전업을 하고, 지금 이 버전인 상태가 호환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근데 내 아이디가 도박힘이 아닌 건 약간 거슬리네요. 한번 껐다 켜볼까? 내가 내 아이디로 등록이 안된거 아닐까 혹시? 만약에 등록 안 됐으면은 멈췄어. 만약에 등록이 안 됐으면은 내 아이디로 하는 거를 버전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해서 1화를 찍고 이건 번외편으로 넘기면 되지. 그치. 자, 봐봐요. 여기서 아니, 로그아웃을 해봐. 서버가 있다, 근데 서버가. 아구몬 최근 로그인. 내가 그냥, 아, 이거 아이디가 안 떠. 손님 아이디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처음 사용자요? 구글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시즌1 보상도 없고, 들어가 보자. 멈췄어 게임. 아 다음에 하죠. 네, 다음에 뭐 기회가 닿으면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안 맞나 보다. 애플레이어랑 미미랑 안 맞나 봐.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걸로 들어가라고 이걸로. 야. 자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